여기는 리조트 센터. 여기서 셔틀버스, 공항 가는 셔틀버스도 예약할 수 있고요. 무슨 액티비티에도 예약할 수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직원들이 4명이 있습니다. 아, 아주 친절한 직원들입니다. This is a business center too, right? 비즈니스 센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 앞에 바로 체크인한 로비가 보이죠? 너무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푸쿠오카 롱비치. 바닷물 쪽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저거. 와, 이 바닷물. 파도가 멋지죠? 인터컨티넨탈 롱비치 리조트 북구역 한스파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호텔 스파는 언제나 가격이 어마무시하죠. 태국에서 발마사지 1시간에 200바트인데 여기는 아마 발마사지 1시간 하면 한 2000바트. 베트남이긴 하지만 태국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스파입니다, 여기가. 한 스파 로고가 보이고요. 이렇게 한 스파 입구입니다. 아주 멋집니다. 여기가 한 스파 내부입니다. 한 스파 내부고요. 이렇게 한이 태국 거죠. 쫙 나오면 이 앞에 연못이 있어요. 너무 멋집니다. 저희가 리셉션 이쪽으로 나가면 연못이 쫙 있어요. 이 옆에 있는 방들이 스파하는 방인 것 같아요. 아, 이 푸켓에 갔을 때 앙사나 스파처럼 이 연못 주위에서 스파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Foot Reflexology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가서 보면 저렇게 스파하는 방들이 보이죠? 너무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스파 구경만 하는데 이렇게 따뜻한 버터플라이 피 차를 주네요. 버터플라이 피죠. 피가 아니라. 제가 앉은 자리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져요. Unbelievably beautiful. Lava Steakhouse가 오픈을 했네요. 저는 여기서 식사를 하진 않을 건데 안을 한번 보고 싶어요. 내부를 Seafood and Grill 라고 써있어요. 오, 내부가 너무 멋지다. 진짜 내부가 너무 이뻐요. 내부가 너무 이쁩니다. 10. What time do you close? 10 p.m. Okay. 멋집니다. 정문 출입구에서 제가 지금 영상을 다시 찍어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정문 출입구예요. 너무 멋지죠?
정문 출입구입니다. 호텔 로비의 우측에 Mercado The Grocer. 생필품 필요한 거, First Aid 같은 거 그런 거 팔고, 라운지 같아요. 조그만 카페 같기도 하고, 빵 살 수 있고, 커피 마시면서 디저트 먹으면서 얘기 나눌 수 있고 그런 공간입니다. 호텔 로비 옆에 있는 Mercado 라운지, 카페, 빵도 팔고, 커피도 팔고, 디저트도 팔고. 그렇군요. 이렇게 빵이 중요하게 있고. 이런, 이런 접동선에도 살 수 있네. 접동선에도 살 수 있고, 콜라 음료수도 살 수 있고, 기념품도 살 수 있고. 생일에도 여러가지 기초 물품을 살 수 있고. 저는 관심 있는 게 물과 음료수 관심 많습니다. 오, 이렇게 사람들이 있구나. 아, 여기서 커피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그러네요. 라면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6층의 짐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짐이라고 써있죠? 그냥 들어갈 수 있나? 그냥 못 들어가네요. 카드키를 대고 들어와야 되네요. 짐에 들어왔습니다. 오, 사람이 있구나. 멋지다. 아주 멋집니다. 짐. 요가고. 줌바 댄스하고. 멋지다. 아주 멋집니다. 별관 4층을 걷고 있습니다. 별관 4층을 걷는 이유는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본관 엘리베이터로 갈아타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영장에서 방으로 돌아갈 때 본관에 투숙을 하면 4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와서 본관으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갈아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할게요.